코로나가 아주 다시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한달새 4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7개월째 대책 없이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응급 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쓴게 아니라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 대란 수습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틀어막으면서 언제까지 견딜 생각입니까? 월 2천억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국가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친일 미화, 식민 침해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죠.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이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죠. 또,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리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